지금까지 뭐 쉽네요. 뭐 배치해서 하면 되니까. 나 이게 야 씨. 어떻게 돼? 네, 안녕하세요. 남도형의 블루클럽 저는 성우 남도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호호. 자, 오늘 할 게임은 또 오랜만에 제가 참여한 게임은 아닙니다. 자, 가끔씩 제가 좀 참여 안 한 게임을 하기도 하는데 저도 굉장히 다뤄보고 싶었던 게임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제가 직접 플레이하면서 다뤄볼 기회를 받게 됐습니다. 자, 명일방주. 제가 그간에 했던 다른 또 유튜버 분들이나 게임 방송 하신 분들 게임을 보니까 이게 또 공부할 부분도 많고 두뇌 회전을 해야 되는 게임 같더라고요. 그래서 튜토리얼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아직은 이 게임이 한국 성우 더빙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또 성원이 있다면 언젠간 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제가 또 게임 내에 들어있는 남자 성우 캐릭터들 한번 욕심내서 제가 더빙도 해보면서 함께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도형의 블루클럽 오늘 명일방주 시작해 보시죠. 따라오세요! 호우! 자, 한번 스타트해서 곧장 들어가 볼게요. 네, 명일방주 따라오겠습니다. 스타트! 적이 가까이 왔네요. 준비해 주세요. 네,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오! 적이 너무 귀여운데요? 오퍼레이터 리스트 위에 표시된 숫자는 현재 보유 중인 배치 코스트예요. 코스트에 맞게. 아, 이런 게임. 네, 이해하죠 뭐. 일반적으로는 강력한 오퍼레이터를 틀수록 배치 코스트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쵸? 여기까지는 쉽네. 그러니까 지금 코스트가 11인데 왼쪽에가 11이니까 얘 한 명 쓰면 딱 되겠네. 왜, 이렇게? 아, 그러면 이제 이쪽 방향을 본 거야. 오! 오, 이렇게. 이렇게. 야, 이거 실시간 배치를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응? 여기까지 쉽네, 임무 완료. 오케이. 지금까지 뭐 쉽네요. 뭐 배치해서 하면 되니까. 그럼 다음 공격을 막아낼 준비를 하죠. 어떻게 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 멈출래. 어씨. 잘해보자, 잘해보자. 이런 거 정말 못해나. 배속은 안 올릴 겁니다. 아, 이거 올리자, 좀. 빨라졌다. 어떻게 먼저 죽여? 텍사스 씨는 많은 양의 무기를 사용하여 주위의 적을 단숨에 제압하는 기술 특기예요? 오. 그럼 스킬을 사용해보죠. 오케이. 눌러보죠. 오, 한 방에 죽었어. 오. 필살에서 볼까요? 오, 뭐야, 뭐 나갔어. 강력한 공격에다 버틸 수 있는 디펜더 오퍼레이터를 배치해볼까요? 오. 약간 그러면 몸빵하는 캐릭인가 보다. 오퍼레이터의 추가 배치가 완료되었어요. 박사님 이제 공격 명령을 내려주세요. 배치에 つきました. 직진해야 된다. 이때 볼까? 준비 오. 야, 이거 어떻게 돼? 오, 나 이게 야 씨. 어떻게 돼? 잠깐 스톱. 나 이런 거 못 해. 너무 어려워. 자, 침착하게 우선 두 배를 하지 않고 한 배로 할게요. 야 씨. 잠깐. 우선 공격범이 왔죠? 공격범이 왔고요! 다 왔으니까 한 방에 죽이고! 이거 어떻게 돼 이게? 방향은 어떻게 바꿔야 돼? 방향? 방향은 선 배치하면 못 바꾸는 거야? 방향은 안 바뀌네? 어쨌건 필살기! 아까 썼어! 얘 안 썼다! 써! 너는? 아, 얘는 못 쓰고 하지. 죽였다. 깬 거야? 아, 이제 드디어 메인 화면으로 넘어갔네요. 박사님 헤드헌팅을 터치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1회 진행. 오, 이거 가방, 이거 매력적이더라고요. 아까 딴 방송에서 봤는데 딴 분들이 한 거. 이걸 짚어올려? 내가 여는 건가요? 오오오! 내 터치에 따라 되네. 누구십니까? 사성! 오. 메딕 퍼퓸어. 만나서 반가워 박사군. 난 퍼퓸어 레나라고 해. 어머, 퍼퓸어라고 들어본 적 없어? 네. 한국어 더빙이 됐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건 이따가 또 특별 코너로 한번 짤막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0-1. 적들이 우측에서 공격하는 것 같군. 조심해라. 그러면 배치를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럼 어떻게 돼? 18, 코스트 18이니까 잠깐만, 스톱.
퍼퓸머는 공격이 117이네? 배치합시다! 했잖아, 깼잖아! 아, 초록색 할 수 있는 거야? 때려, 때려, 때려! 7, 7, 스톱, 스톱! 공격 150, 161! 오케이, 됐어! 아, 이게 시간이 좀 이렇게 된다고? 느와르 코르네. 이 피규어로 나오면 좋겠다. 임무 완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이제 오퍼레이터로서의 뭐 해야 되는 튜토리얼들은 다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메인 작전보다 좀 좋은 친구들을 뽑아야 플레이가 쉽겠죠? 그래서 공개 모집으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회 이내 육성 캐릭터 확정 획득. 와. 10회 이내 육성 캐릭터 확정이니까 나 되겠네? 가볼게요. 지퍼를 할게요. 이거 재밌네. 이거 지퍼는 여기 시스템 좋네. 자, 뭐가 나올까요? 삼성. 카디건. 이름이 카디건이야? 오케이. 두 번째 누구야? 또 삼성. 라바. 사성. 로프. 오성. 오. 메테오라이트. 오. 사성. 삼성. 플룸. 사성. 삼성. 비글. 비글, 비글. 육성! 오케이. 오! 실버의 씨. 동맹으로서 참전하겠다. 날 실망시키는 일은 없길 바라지. 오! 나 개인적으로 이거 미리 봤었는데 실버의 씨 진짜 뽑고 싶었는데 와 대박. 와우, 실버의 씨가 나왔어요. 야, 여기는 뭐야 그럼? 케오베 획득 확률. 천의 무기. 오케이, 그러면 한번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자, 그러면 육성이 안 나왔네? 또 안 나왔어. 야, 이거 안 나오네, 잘. 자! 헤! 아, 5성 하나 나왔어.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스카디 한번 나오길. 스카디, 스카디! 아, 나왔다! 스카디! 예스! 스카디, 맞죠? 스카디 나온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옆에 가서 여기도 한번 할게요. 실버시 나왔으니까 요번에는 저는 호시구마? 누구 나왔냐? 아, 안 나오네요. 자, 시즈! 시즈 나와주세요! 예! 누가 여기 누가? 오, 엄청 많이 왔어. 대박. 여기 잘 나오네. 오, 들어왔어! 우와, 대빵 세겠다. 자, 여기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나왔다! 육상! 또 나왔다! 예! 대박이다. 지금 이 친구 나온 거 맞죠? 아까. 케오베 나온 거지, 케오베. 오싸? 엄청나게 나온 거 같아요? 한번 창고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나 있어요, 육성이. 우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뭐 캐릭터들도 뽑아봤고 또 튜토리얼 과정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이제 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본 플레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하나 또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아까 처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아쉬운 게 지금 한국어 더빙도 안 돼 있고 또 대부분의 여자 캐릭터들이 메인이다 보니까 남자 캐릭터가 아까 실버애쉬 제가 좋았다고 그랬는데 실버애쉬 외에 남 캐릭터들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캐릭 중에 제가 좀 좋아하게 제가 픽으로 뽑은 캐릭이 몇 개 있거든요. 이 역캐가 만약에 남캐가 된다면 어떤 음성일까? 트랜스 버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뽑았던 캐릭터들은 육성 중에 유일한 남자 같긴 한데 보니까 육성의 실버애쉬, 만약에 실버애쉬가 한국어 더빙이 된다면 남캐로 제가 한다면 어떤 느낌일까?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소녀, 이름이 아미아인가? 보통 내기가 아니군. 지금 목재어 놓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녀를 왕으로 추대할 각오를 해야겠지. 이 조약 체결해 주도록 하지. 물론 알고 있다. 모든 조항은 내게, 그리고 로도스 아일랜드에 유리한 내용이라는 걸. 실버 애쉬, 동맹으로서 참전하겠다. 날 실망시키는 일은 없길 바라지. 날 전장에 서게 만들다니
배짱이 두둑하구나. 그렇다면 이 실버애쉬의 실력 로도스 아일랜드의 모두에게 보여주도록 하지. 네. 대사는 제가 미리 요청해가지고 받아놓은 대사집이 있었고요.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어필도 할 겸. 자, 두 번째로 제가 픽한 캐릭터는 이젠 여성 캐릭입니다. 명일방주는 여성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꼽은 또 두 개의 캐릭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첸인데요. 아, 첸이 또 제가 되게 또 좋아하는 파란 약간 블루 헤어스타일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블루클럽답게 첸을 픽했습니다. 근데 제가 첸을 바로 또 하면 여자 캐릭터다 보니까 좀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해당된 여성 캐릭터를 남자 캐릭터로 그린 일러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러스트를 참고로 제가 보여드리면서 남자 캐릭터로 첸이 변한다면 어떤 음성일까? 이런 거 궁금하시죠?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첸이 남자, 여자 갈 땐 이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일러스트로 변하면 요런 또 첸 같은 캐릭을 또 제가 또 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첸은 하면 어떤 느낌이 날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용문 근위국 특별감찰팀 팀장 첸이다. 사정이 있어 잠시 여기서 신세를 지게 되었다. 예전에 공동전선을 펼친 적도 있으니 서로에 대해서는 알 만큼 안다고 본다. 지금 바로 현장으로 안내해 주겠나? 모든 것은 빈틈없는 임무 수행을 위해. 준비는 되었나? 그럼 작전대로 진행하지. 악행은 절대 용서하지 않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보이겠어. 네, 첸, 첸 원픽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정도 더 제가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찾은 친구는 바로 요 친구입니다. 엑시아! 제가 뽑은 세 번째 친구는 엑시아였어요. 엑시아도 마찬가지로 남자 버전으로 변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짠! 아, 요런 느낌. 자, 요 캐릭은 제가 많이 아는 안녕, 마이 레이디? 요런, 요런 느낌이 나면 좀 좋을 것 같은 캐릭이에요. 네, 그래서 그 느낌을 좀 담아서 제가 아는 블랙캣의 느낌을 좀 담아서 그렇게 해볼게요. 첫 번째 부탁이야. 총을 한 8자루만 선물해줘. 우리 천사들은 다들 자기만의 수호청을 갖고 있지만 한 자루만 가지고선 폼이 안 나거든. 리더? 아니, 의인이셔? 최후의 심판이 내릴 날까지 그대를 지켜낼 것을 이 총에 맹세합니다. 애플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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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총도 걸릴 때가 있잖아. 인생도 똑같은 거야. 괜찮아, 괜찮아. 네, 이런 느낌 어떻습니까? 네. 자, 제가 여태까지 뭐 실버의 시찬 엑시아 세 개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픽은 어떤 건가요? 그 중에 제가 욕심을 낸다면 저는 뭐 엑시아를 조금 더 욕심내고 싶네요. 네, 엑시아. 자, 이렇게 해서 명일방주 보이스 남도용 버전 한번 해봤습니다. 즐겁게 봐주셨길 바랍니다. 네, 남도영의 블루클럽 명일방주편 오늘도 즐겁게 보셨나요? 아, 참 재밌는 게임 같아요. 아직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실시간 플레이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요 트레이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요거 굉장히 재밌게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또 파고들면서 할 수 있을 게임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또 플레이하는 모습 종종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울러 네, 남도영 보이스로 만나봤던 또 여러 캐릭터들의 음성 또 어떻게 만족스러우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즐겁게 했는데 꼭 만약에 한국어 로컬라이징 더빙이 된다면 이 캐릭터들, 제가 했던 캐릭터들 꼭 참여했으면 좋겠네요. 꼭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자, 오늘의 컨텐츠 명일방주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로도스 아일랜드에서의 시간 즐거웠는가?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 애플파이!